어?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답부터 얘기한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가 왔으니까 지금 전개에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영향력을 쓰는 거예요. 천신들이 푸싱을 해주는 거야, 지금. 푸싱 작업을 해요. 대통령 되라고. 하나씩 푸싱 작업을 하는 거야. 때가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야. 아마 대통령은 저기 한 번, 후보 한두 번쯤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 단번에 시키면 약간 교만해져. 단번에 대통령이 되면 대부분 교만해져. 그러니까 저기 대선에 나가서 한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많으면 두세 번쯤에 그 대선 나가서 좀 약간 쓴 잔을 마셔봐야 돼. 그래야 좀 겸손해져, 사람. 근데 단번에 그냥 한 방에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교만해져.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냐? 대통령 후보로 대선 후보에 나가서 최소한 낙선을 한 번, 두 번 이상은 떨어쳐줘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최소한 경선에서 한 번, 한두 번씩 떨어쳐줘야 돼. 두세 번 떨어쳐줘야 돼.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안 그러면 어때? 한 방에 딱 붙잖아. 교만해져, 그냥. 대통령인데. 그래서 일부러 대통령 까면 바로 당선 안 시켜. 경선부터 해가지고 대선에서 한 번 쓴 잔을 두세 번은 마신 후에 어떻게 대통령을 시켜. 그래야 어떻게 겸손해지냐. 그리고 자기의 그 꿈이 있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럼 어떠냐? 그 꿈을 갖다가 단번에 하게 되면 서투르. 근데 어떻게 두세 번에 그, 저기, 그 대선이나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가 굉장히 치밀하게 그 계획을 치밀하게 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봐요. 그러면 나중에 완벽하게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해, 대통령이.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되면 단번에 달, 이게 당선을 안 시켜. 최소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어떻게, 그 저기 경선이나 대선에서 한번 쓴 잔을 마시게끔 해라. 그래야 인간이 겸손해지고 자기의 그 목표가 있어, 대통령. 그 설계를 갖다 더 어떻게 돼요? 그걸 더 가다듬어. 성숙해져, 설계가.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해요. 뭐 트럼프는 단번에, 원래 이 양반도 몇 번 순자를 마시고 됐어야 하는데, 그때 천신들 속여가지고 끌고 나와서 대통령을 시켜버린 거야.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원래 힐러리 여섯 캠프에서 집어넣은 트럼프 엄마야, 트럼프. 힐러리 여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트럼프가 어떻게 돼? 총대 메고 저기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한 거야, 그 당시. 근데 트로이 목마가 여기 어떻게 당선이 되면 이거 이제 천신들의 계략이야. 원래 트럼프는 거기서 그냥 이제 개 진상 떠면서 어떻게 돼요? 힐러리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그 저기 뭐냐 이거 저기 그 여사를 갖다가 이거 저기 뭐냐 이게 당선을 시키려고 원래 했던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또라이 짓 한 게 어떻게 미국 사람들 그게 신선하게 보였나 봐요. 그 천신들이 그걸 푸싱을 해가지고 이게 당선이 된 케이스예요. 그럼 어떠냐? 그 당시에 트럼프가 들어와야 할 때야.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안 하겠대. 그러니까 어떻게냐? 트럼프가 그 당시에 힐러리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 그럼 네가 한번 저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의 목마 역할을 하다가 천신들이 어떻게 속인 거야? 트럼프를.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당선을 시켜버린 거야, 아마. 천신들의 그거 작업이야. 원래 트럼프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던 양반이. 아, 웃긴다. 그 왜 그때냐? 원래 그때쯤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내야 돼. 상무 도시까지는 아니도 새로운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이 양반이 했어야 돼. 근데 전체적인 상황이 그게 다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못한 것 같아, 당시에. 전 임기 4년 동안. 이번에 되면 할란가? 할란가, 할란가, 못할란가, 나도 몰라. 근데 원래 이 양반이 그, 저기, 대통령이 될 때 그 목적이 뭐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야겠어. 나중에 그 도시가 영화에 나와. 자렘이라는 도시와 엘리슘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럼 나중에 후대에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 신도시가. 이해가 되지? 처음에는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자렘이나 엘리시엄 도시를 바로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천국과 같은 도시를 하나 만들어. 원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부동산을 하다가 대통령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세상이 이게 다, 그 당시에 상황이 개판이어서 그게 안 된 거야. 자, 그럼 원래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이
양반이 대통령을 좀 일찍 됐어야 돼. 누구냐? 제가 가끔 언급하는 양반이 있어요. 자, 주식, 미국에서 주식하면 최고 부자가 누구지? 자, 부동산 쪽에 왕이 있어. 자, 미국에 보면 철강왕, 석유왕, 금융왕, 그리고 어떻게, 저기 철도왕 있죠? 자, 이 양반들이 원래 그걸, 이 양반들이 역사상 그걸 하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다 끈트가 난 상황이야. 자, 역사적으로 미국의 철강왕이 케네디인가 뭐 걔죠? 이름 모르고. 저기 록펠러의 석유왕이죠? 이 양반도 원래 대통령이 돼 있거든요. 때가 된, 근데 다 삐트가 난 사례야. 중요한 또 있어요. 그러면 저기, 그게 뭐냐, 그 저기 뭐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양반도 될 수가 있었는데, 저기 대통령에서는 일찌감치 요렇게 돼.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는요, 양반도 원래 그게 되면, 양반도 후보진을 하나인데, 양반도 삐트가 난 본인이 그걸 거절을 했어. 빌 게이츠도 양반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양반이 언제 대통령이 들어왔었냐면 인터넷망이 전 세계적으로 깔릴 때 양반이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빌 게이츠. 자, 빌 게이츠는 무슨 왕이야? 자, 미국은 유명한 왕 있어. 철도왕, 석유왕, 철강왕, 금융왕, 머시기왕 다 있어. 그럼 빌 게이츠는 무슨 왕이야? 소프트웨어 양. 정확히 따면 소프트웨어 회사야. 소프트웨어 왕. 나중에 IBM까지 흡수를 하죠. 자, 빌 게이츠가 IBM을 흡수할 때 다들 뭐라 그랬나요? 개미가 코끼리를 삼킨 형이다. 개미가 고래를 삼켰다고 형상이라 했죠. IBM이 어마어마한 큰 대기업인데, 그거 갖다 대 조그마한 벤츠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어떻게 그 IBM을 삼켜요. 그때 어떻게 되냐? 개미가 고래를 삼켰다고 했죠. 자, 그 철신대 작업을 한 거야. 몰아준 거야. 불을, 영웅들한테 불을 몰아줄 때 이렇게 몰아줘. 그냥 헐값에 IBM 갖다 그냥 딱, 어떻게 해요? 그냥 개미 입에다 매겨준 거야, 진짜. 개미가 고래를 삼킨 현상이야. 말, 이게 인류 역사상 말도 안 되는 ML이야, 이거, 진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진짜. 다 어디냐? 다 작업을 한 거야, 철신대. IBM을 갖다 어떻게 빌 게이츠한테 준 거야, 그냥. 거저 준 거야. 현실대 다 작업. 빌 게이츠가 영종적이에요. 이 양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야 돼. 이 양반 무슨 왕이야? 소프트웨어 왕. 자기 따면 소프트웨어 왕. 아니, 그 개인 PC의 왕은 정확히 따지자면 누가 PC를 누가 시대를 열었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인 게 연 게 아니라 개인 PC 시대는 어떻게 스티브 잡스예요. 자, PC가 퍼스널 컴퓨터예요. 개인 컴퓨터라는 뜻이야. 이게 자 우리 이거 이게 개인 컴퓨터야. 이거 스마트폰 다 개인 컴퓨터야. 자, 개인 컴퓨터는 빌 게이츠가 연계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했어. 최초로 저기 개인 PC를 만든 건 누구예요? 제대로 된 건 만든 거예요? 그 저기 맥킨토시의 그 맥킨토시 제품이에요. 애플의 맥킨토시 제품이에요. 최초의 제대로 된 그 저기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그거 나중에 그걸 얘네들이 먼저 만들고 빌 게이츠가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그 내놓은 거야. 최초의 퍼스널 PC를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게 스티브 잡스야. PC 왕은 누구냐? PC 왕은 정확히 여기 PC 왕이 있어. PC 왕은 정확히 스티브 잡스. 원래 첫신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야. 스티브 잡스는 주종. 빌 게이츠는 뭐요? 뭔 종족? 용종족. 용종족이고, 얘는 뭐냐? 소프트웨어와.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언제 발달하냐? 개인 PC가 쫙 보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그 다음이에요. 소프트웨어 시대가 그 다음이에요. 개인 PC의 시장이 됩니다. 그럼 어떠냐? 스티브 잡스가 개인 PC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어떻게 돼? 소프트웨어 시장을 그 다음에 열게끔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왕. 원래 그래. PC 왕이 아니야. PC 왕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이게 좀 다 핀트가 난 거야.
어, 그럼 스티브 잡스도 저기 원래 스티브 잡스도 청신기 내렸을 때 대통령 후보였어요. 계속 대통령 후보로 내려온 거야. 미국 대통령 후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똑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저기 그 저기 뭐냐 빌 게이츠 그 양반이 언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딱 감이 와. 그럼 언제냐? 1990년도 초반쯤이나 80년대 말쯤에 1990년도쯤에 대통령으로 들어왔어요. 90년대. 자, 그때가 어떤 시대냐? 전 세계 어떻게 인터넷망이 이제 쫙 깔리는 시대. 어, 그때 미국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때가 미국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네. 전 세계 어떻게 인터넷망으로 딱 연결되는 시대가 1990년대예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럼 스티브 잡스는요? 스티브 잡스는 좀 늦어요, 그 시기가. 스티브 잡스가 언제쯤 하냐면, 양반이 암으로 죽을 때 있잖아. 그때가 대통령이 죽은 시기. 양반 암으로 해서 지지도 천장 암으로, 그때가 대통령이 들어올 시기야. 자기 시기가 있어. 자, 그럼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 이제 앱의 시대야. 앱의 시대죠. 지금이 앱의 시대죠. 다 이거 앱으로 해서 다 깔리죠. 야, 소프트웨어 시대를 넘어서 앱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앱의 시대. 앱들이 막 깔리죠. 앱 시대가 됐을 때 그때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가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야. 그때가 대통령 때 시기야. 내가.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기 이게 얘가 저기 뭐냐 그 저기 그 애플도 세우고 맥킨토시도 만들고 그런 거야. 자, 일론 머스크에 설명하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할게. 자, 꼬꼬 할까? 아이고.